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다루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의 주간이죠.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 조학을 붙여놓으면서 시작이 되었죠.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개인과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이때 당시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대형 도서관에 가야만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시대였죠. 그리고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 자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서 읽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만행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맛대로 성도들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몰아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대표적인 게 교황이 성당을 짓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 성도들한테 헌금을 많이 거둘까? 그러면서 시작된 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된 거예요. 너가 헌금을 많이 해라.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쨍그랑의 그 헌금 소리로 인해서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 돌아가신 조부모님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런 논리를 성도들에게 설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모든 재산 팔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선행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천국과 지옥 그 중간 스테이지 연옥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가 미사를 지내주고 뭐 예배를 지내줘서 그 헌금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었죠. 마틴 루터가 성경을 알잖아요. 그때 당시 신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도 양심적으로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문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여놓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였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다섯 가지라고 우리 강단 서론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적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3년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은 무엇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하시는 사건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타나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싹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하시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게 확실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아, 나는요, 예수는 믿어도 천국 가는 것 같지만은, 뭐가 없고, 경제가 안 되고, 뭐 믿음이 약하고, 지금 뭐가 바쁘고, 헌신이 약하고,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아니에요. 강단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내가 뭐 잘했습니까? 잘해서 자식을 사랑하나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 아닙니까? 나를 너무 기뻐해서, 나를 너무 사랑스러워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나의 영적 가치를 인식하고,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삶 오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면서 거침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세요. 근데 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십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게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세 번이나 물질을 가지고 명예욕을 가지고 예배의 대상을 바꿔라 공격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공격이 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야, 우리는 예수 믿고 누리지만 끊임없이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정확한 무기, 말씀의 검.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쟁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니까 그렇게 범죄한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뭘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도록 차 있으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도록 차 있다. 내게 오는 지금 상황, 문제와 사건, 그게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느 순간 문제와 사건은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물밑을 밀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 현장에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이죠.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상황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 보니까요, 단어가 좀 암울해요. 죄, 허물, 불순종, 육체 욕심, 진노의 자녀. 그런데 4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긍휼, 큰 사랑, 은혜, 풍성함, 단어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영적인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부터,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안산 한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한테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행복한 기도를 많이 하셔라. 행복한 기도. 행복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새벽 예배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예배에 제단을 쌓으면서 저녁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겼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큰 문제가 있고, 이게 있고, 지금 질병이 왔고, 경제 문제가 왔고, 이런 상황이 왔고, 이렇게 왔고,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문제와 사건이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수준이 달라야 되죠.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도 강단 말씀으로 이미 해결 받았어요. 이미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와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내 믿음과 상황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행복하잖아요. 내 문제와 상황과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리된 죽음 상태입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원어적으로 어떤 표현이냐면요. 기차가 달립니다. 근데 탈선한 상태예요. 레일대로 달려야 되잖아요. 탈선한 상태. 그게 허물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 화살을 관역에 쏴야 되는데 아예 맞추질 못한 상태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1절에도 은혜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해요.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작입니까? 2절 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세상 풍조를 전에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상 유행,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세상에 말하는 나. 똑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배를 타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 대학부를 5년, 4년 각각 맡았습니다. 맡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다른 교회는 너무 심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렘넌트 거의 없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를 안 와요. 다른 교회들은 수두룩합니다. 근데 복음 가진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그러잖아요.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어떻게 일요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는지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피곤해서 주일 아침에 못 와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일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죠. 롯, 하나님의 자녀지만 응답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둘다 사업 소환이 좋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장막이 있고요. 가축들이 있고요. 하인들이 있고요. 둘다 사업, 또 롯은 사업 수단이 좋았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아브람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배의 제단을 쌓아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롯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자들이 누구십니까? 예배에 갈등하고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들어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예수의 생명력을 전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에 끌리는 사람 그게 인간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영화들이 히트칩니까? 음란하고요, 폭력적이고요, 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나타나면요, 은근히 성공해요, 영화들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죄에 끌려요, 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도다.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실패 DNA에서 성공 DNA로 바꾸셨습니다. 응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응답이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결된 생명 상태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원어로는요, 뭐가 빠져있는지 아십니까? 한글에는 빠져있는데요. 4절의 앞에 그러나, 영어 성경에도 그러나, 그러나라는 표현이 한국어 성경에는 빠져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묵상의 세트를 갖추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세트를 갖추면 됩니다. 이 세트는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패러다임이에요. 우리의 패러다임,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문제 하나 딱 일어나면요, 여기에 잡혀서 살았어요. 근심, 걱정, 염려. 강단 말씀 들어도 근심, 걱정, 염려했어요. 근데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게 영적인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온도기가 되면 안 돼요. 온도기 뭡니까? 지금 여기가 한 20도, 21도. 지금 현재의 온도를 나타내는 게 온도기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건물 안에 우리 온도 조절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덥든 아무리 춥든 이 공간을 항상 적정 온도로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왔습니까? 막 영화에 문제가 막 뭐락 닥칩니까? 내 마음의 온도가 영화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 차면요, 영화에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22도, 23도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트리고 패러다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죠, 약혼 남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요셉, 내가 지금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이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죠? 성경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뭐로 시작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깊은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천사가 들어옵니다. 우리 문제와 사건이 올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걸 강단 말씀을 딱 안경을 딱 끼고요,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갈등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매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4절부터 쭉 보면서 뭘 봅니까? 우리는요, 감사와 감격을 항상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남자들이 어린 여자들을 좋아하는가? 뭐 피부가 탱탱해서 뭐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감격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릴수록 뭔가 작은 데이트를 해도 감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연륜이 있는 분을 만나면 고작 이거냐?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다르다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만 감탄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용점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문제 왔습니까? 감사하세요. 사건 터졌습니까? 감사하세요. 문제와 사건이 왔는데 떡을 돌렸다. 감사떡을. 그런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들었어요. 패러다임과 마음과 생각이 다른 분이죠. 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졌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선불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 후불이에요. 감사한 일 생기면 감사. 안 좋은 일 생기면 짜증. 감사한 일 생기면 감사. 이건 후불 감사요.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하죠? 선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7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지극한 풍성한 축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우리 기관, 렘넌트들, 우리 많은 후대들 나타내려 흘려보내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프리카 땅에서 지금 몇 달에 거쳐서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어요. 예루살렘 마치 그 유월절 막 인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딱 보더니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라는 거예요. 죄수없게 걸려잖아요. 근데 이게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바꿔놔요. 지금 예배의 대상 어린 양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은 왔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근데 뭘 깨달았죠? 구약에 예언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실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시구나.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요. 부활의 권능을 체험했고요.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역사를 체험한 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자녀, 그 아내, 모든 가문과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로마서 16장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죠. 루포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럼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인생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의 진수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는요,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하루 마무리를 감사로 마무리해야 돼요. 받은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많을수록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축복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각과 마인드와 축복받는 사람들의 그런 틀이죠. 새로운 틀이죠. 그러면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살면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장 박동수가 평상시에 낮아야 건강한 사람이래요. 왜냐, 가만히 있을 때 심장이 한번 펌프질했을 때 보낼 수 있는 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는 낮을수록 건강한 거죠. 그럼 우리 심장 박동수를 어떻게 낮춥니까? 가장 첫 번째, 운동하시면 됩니다. 운동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운동하셔서 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 237하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운동이 저는 체질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 심장 박동수가 짜증과 불만과 염려를 늘 생각하는 사람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상황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세어보면서 감사와 감격하는 사람은요, 심장이 건강해진다는 거 아니요? 우리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잠자기 전에 감사. 그러면 밤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아, 다음날 뭘 감사해야지 감사거리를 찾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표정과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그럼 주변에서 직장에 출근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좋은 일 있냐? 그러면요, 좋은 일이 왜 없습니까?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이게 진정한 선한 역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매일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